안녕하세요. 맛있는 레시피를 전하는 마니콕입니다. 오늘은 매콤하고 맛있는 까망찜닭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우선 볶음탕용 닭으로 준비하고 닭은 씻지 말고 끓는 물에 바로 넣어서 물순물 먼저 제거할게요. 넓적 당면은 물에 오래 담가두는 게 좋아요. 이제 파 안쪽이 썰어주고요. 양파 반 개, 사각썰기 해주세요. 고구마는 널적하게 익기 좋게 얇게 썰어주고 청양고추 2개와 홍고추 1개 썰어 준비할게요. 당근은 듬성듬성 칼집 내서 뾰족한 부분은 동글게 둘러 깎아서 꽃 모양으로 포인트 만들어줍니다. 불순물 제거한 닭은 찬물에 씻어서 냄비에 다시 올리고 센 불에 1분만 구워줄게요. 그리고 물 150ml 부어줍니다. 이제 잡내와 까만 색감을 모두 잡는 커피 원액 50ml, 진간장 150ml 넣고 다진 마늘 한 스푼, 생강은 반 스푼만, 까만 색깔을 위해 설탕은 흑설탕으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맛술 100ml, 후추도 톡톡 뿌려주고요. 썰어둔 재료 몽땅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이때 간이 배이도록 가이집 내어줘 고구마 익을 때까지 한번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불려둔 당면 넣고 12분 정도만 끓여주면 보글보글 맛있는 찜닭 완성입니다. 이제 배달앱 안 켜도 되겠죠?